증시가 박스권에 다 갇혀서 답답할 동안 해외 증시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성향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종목 중 어떤 종목을 담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해외 종목 탑5입니다. 보관 금액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부동의 1위 테슬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열풍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택한 종목이 바로 이 엔비디아이기도 하죠. 최근 한 달 동안 $850 그리고 $950 사이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종가를 보니까요. $880 8센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하단에 박스권 하단에 가깝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신규 진입할까라는 매력적인 구간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진입해도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팁 랭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을 가져와 봤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바이, 39명이 바이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표 주가로는 $983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종가 기준 11.79%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목표 주가 그리고 전략들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순매수 기준으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3% 이상 하락하면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내 투자자인데요. 이 저렴이 버전 전기차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지금 시장에선 이슈인데 일단 머스크 CEO는 로이터 보도에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보택시발 주가 상승이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감기 영향인지 3월 비트코인 거래액이 역대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BITX는 비트코인 선물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순매수 4위에 보시면 2621이 있는데요.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 상승 그리고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 금리 인하 지연에 엔화가 강세로 쉽게 돌아서지 못하자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수익률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TSMC가 순매수 5위를 기록했는데요. 대만 기업으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만 강진으로 일부 소수의 장비가 손실돼서 생산을 완벽하게 재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받기로 했던 물량을 못 받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한편 TSMC는 일본 구마모토 현 제1공장에 이어서 제2공장도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탑5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탑10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TX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순매수 7위에 올라와 있는 그래나이트 시어즈 2X 2배 레버리지 코인베이스 ETF CONL이 되겠는데요. 코인베이스의 1일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BITX, CONL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좀 꺼려지고 대신 ETF로 우회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ITX나 CONL 모두 2배 레버리지 ETF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성향 갖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21이 미국 장기 국채를 엔화로 투자를 했다면 이번에 8위에 올라와 있는 이 TMF는요. 달러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합니다. 20년물 이상이니까 20년물, 30년물 정도가 되겠는데요. 대신 3배 레버리지 3X, 3배 레버리지 ETF로 아까 보셨던 2621보다는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ETF가 되겠습니다. 장기채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순매수 9위 그리고 10위에 각각 부 그리고 QQQ가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한 건 당연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부가 되겠는데요. 다만 이 QQQ가 리스크도 더 큰 만큼 보통 수익률도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정적인 ETF를 투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한 부를 택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한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간 순매수 탑 10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